도망가라! 빨리 도망가라! 예, 예, 알겠습니다. 반동분자 새끼들이 겁은 많고 만기래. 수용소 가서 다시 배워보라. 보위부 차량이 고장나 정비를 마친 후 이쪽으로 온다고 합니다. 2시간은 걸린다고 합니다. 길에 저 시장 갔네. 저거 왜 저렇게 돼지처럼 깨끗거리네. 뭐하네? 저희 친누나입니다. 한 번만 살려주시라요.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. 한 번만 살려주시라요. 뭐든 다 하겠다? 예.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. 한 번만 살려주시라요. 시간도 벌었으니까네. 그동안 니랑까 치댕이 좀 봐. 영조 저 친구는 용케 살았지만 부인은 심한 총상을 입고 누나와 자영은 초소안에서 모두 죽었다더군요. 영조는 부인을 업고 국경 근처까지 왔다고 합니다. 아무 소리내면 아니 된다. 조금만 더 가면 국경을 넘는 기다. 더 나와요. 난 더 이상 힘들었어요.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. 그 총으로 날 지켜주시라요. 지금 무슨 소리 하네. 정신 차리라. 마음 약해지지 말라. 나는 이제 도움이 곁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. 아, 우리 모란봉에서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요.
그때 우리 잡소수범도 많았고 당신은 나한테 해준 것도 참 많았는데 난 해준 것도 없고 미안합니다. 동원아빠 우리가 어깨에 어깨에 왔는데 정신 차리라 동훈아마. 갈 수 있다 동훈아마. 마지막 순간에 당신한테 힘이 되면 아야 됩니다. 아야 됩니다. 날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라요. 병사들한테 걸려 개같이 죽기 싫습니다. 우리 이 지옥에서 말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납시다. 그렇게 부인하고 작별하고 중국으로 넘어와 저와 만나게 된 거죠. 그리고 남한으로 돌아와 사회 적응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게 어디 쉽습니까? 남한 사람들도 번듯한 직업 구하기가 힘든데요. 그렇게 좌절만 하다가 그 부인을 희롱하고 귀가 뜯겼던 병사가 월남했다는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. 형사님, 이 모든 게 영조의 잘못으로만 볼 수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형사님, 형사님의 권한 안에서 선처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.